이제 드디어 개십장크 아니 거그 나라에서 퍼져나온 그 바이러스를 잡아주실 타이밍이 드디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백신 개발은 사실상 거의 막바지 단계고요. 화이자 백신은 접종을 이미 시작을 했죠. 이제는 정말 이 지긋지긋한 마스크를 벗을 날이 가까워져 오른지 희망이 조금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왜인지 잘 모르... 아니 사실 잘 알 것 같은데? 일단 모르는 척하고 자꾸자꾸 터지는 뉴스에서는 연일 이 화이자 백신에 대한 뭐 부작용 소식, 뭐 위험성이 있을지 모르니 지켜봐야 한다는 그런 소식, 안정성을 위해서 좀 늦춰가지고 접종하는 게 좋겠다는 소식, 아스트라제네카도 괜찮다 뭐 이런 소리가 들리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화이자 백신의 현 상황하고 도대체 왜 이렇게 뉴스에서는 연일 화이자 백신을 때리려고 하는지 그 1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사실 화이자 백신은 이미 영국에서 승인이 났고요. 미국에서도 곧 접종할 거다 말은 많았는데 이번에 드디어 이 FDA에서 화이자 백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는 그 브리핑이 나와서 이제 진짜 누구나 다 이 백신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된 겁니다. 이제 하나하나 들춰보도록 하죠. 우선 이 백신을 맞아도 좋다고 승인이 나려면 통상적으로 이런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다면 장기간의 안전성 평가를 하고 연구 결과를 모으고 하는 그런 졸라리 오래 걸리는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지만 하루빨리 코로나를 잡는 게 전 세계적으로 10스피어가 나버린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될 거기 때문에 잡다한 과정을 싹 빼고 빨리 약을 쓰기 위해서 이번 백신들은 긴급 사용 승인 절차를 밟게 됐는데요. FDA에서는 이 긴급 승인이라고 해도 아무 약이나 막 쓰면 당연히 위험하니까 최소한의 효과성, 안전성, 추적 기간에 대해서 조건을 이미 다 제시하고 있고요. 이 조건은 효과는 50% 이상 있어야 할 것, 1, 2, 3상 각각 임상시험 관찰 기간 한 달 이상, 부작용 난 것도 추적 관찰 시행, 대상 연령도 폭넓게 해야 되고 3상은 여기에 추가로 두 달 이상 지켜보고 문제가 생기는지 알아볼 것, 요겁니다. 이번 화이자 백신은 바로 이 조건을 만족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백신 관련 생물학적 제재 자문위원회 VRBPAC에서 논의를 진행했는데 11일 날짜 속보로 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권고했는데요. 이쯤 되면 사실 뭐 끝난 거죠 뭐. 학계 자문위원한테서 오케이 사인이 떨어진 겁니다. 또한 이 브리핑에서 눈여볼 사항이 있습니다만 화이자 백신의 보관 조건에 관한 건데요. 이미 여러 뉴스로 영하 70도에 보관해야 한다 뭐 이래서 냉동시설 구축이 접종에 있어서 큰 장애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전해졌었습니다만 진짜를 까고 봤더니 보관은 영하의 80도에서 60도 뭐 이거는 맞는데 사람한테 놓기 전에 식염수에다가 습가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친 이후에 영상 2도에서 25도 사이 6시간까지 보존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보관 자체는 이제 뉴스랑 똑같은데 접종할 때는 습가준 후 6시간까지 괜찮고 무려 영상 25도까지도 커버를 쳐준다면? 아니 이거는 배송 세팅만 잘 돼 있다면 우리나라같이 등신같은 백신 수송 시스템이어도 상온 백신 쳐맞추는 병신들만 모아놨어도 무려 25도까지 커버치는 이 안정성 덕분에 겨울인 지금은 그냥 6시간 내로 배송만 된다면 각 허브마다 영하 70도짜리 보관고만 있으면 접종처마다 접종하는 병원마다 70도짜리 초저온 보관고가 없어도 로켓 배송이 가능한 이 나라에서는 충분히 접종이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접종 대상은 16세 이상인데 아직 소아청소년들에 대한 효과, 뭐 안전성 데이터는 나온 적은 없어요. 연구가 아직 덜 됐죠. 그래서 소아청소년은 접종 우선순위까지는 아니라고 그러고요. 임상시험 3상은 투약군 21,823명, 대조군 21,828명으로 총 43,000여 명이 대상이 됐고 75세 이상이 4.3% 정도 포함됐고 아시아 인종은 4.4% 정도, 다른 병이 같이 있는 사람은 전체의 46.3%, BMI 30 이상의 비만자도 34.6% 정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병 있는 사람도 있고 인종에 대한 사람도 있고 뭐 특이한 인종들도 있고 뭐 그런 돼 있긴 해요. 그런데 각 항목마다 이 약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를 딱 따지기에는 숫자가 좀 적긴 한데 전체적인 경향성만 좀 보면 괜찮아요. 결과를 보면 총 연구진들 중에 95%의 효과를 보였고 연령, 인종, 성별, 비만에서 차이들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아시아 인종에 대한 효과 74%라고 나와는 있는데 아니 시험 참여한 사람 95%인데 이게 아시아는 74%라니 이 아시아한테는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냥 아시안 대상자 중에서 투약군에서 코로나 발생한 사람이 한 명밖에 없고 위약군에서 또 4명만 발생한 걸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단순 퍼센트 계산으로는 74%인데 이 경향으로 따지면은 큰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또한 면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암 같은 질환자에서 효과가 75.7%라고 나온 부분만 빼면 딱히 질환의 유무랑 뭐 무슨 다른 병이 있다든지 뭐 폐가 안 좋다든지 이런 건 상관없이 이 백신의 효과가 매우 좋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그림을 보면 더더욱 그래. 더더욱 백신 접종 맞은 후에 확진자 숫자가 어떻게 늘어난지를 분석한 그래프인데 빨간색은 가라약, 파란색은 이번 화이자 백신이에요. 근데 한번 맞고 나서 접종 14일부터 파란색은 거의 그래프가 올라가진 않아요. 어마어마한 효과죠. 안전기간은 더 필요하겠지만 이게 접종이 시작하고 나서 2주 이상 지나면 감염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들 거라는 거고 곧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쓰기 이런 거로부터 자유로워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작용, 국소 부작용인 의뢰 백신 같은 거 맞으면 생기는 맞은 자리 통증, 뭐 붓는 거 이런 거 종종 나타난 걸로 나와 있는데 사망 같은 심각한 사태는 백신 맞은 사람들에서는 2명이고 가라약에서는 4명이 나왔는데 백신 측은 2명 다 심근경색이었어. 그리고 가라약은 뇌출혈하고 심근경색이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 이거 사망사태는 이 백신하고 연관성은 없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중증 부작용은 2만 명 수준, 이 연구에서는 없다, 이렇게 문제없다 봐도 되는 거죠. 물론 장기 부작용이 어떤 게 나오는지는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예정이긴 한데, 지금까지 결과를 종합해보면 이 화이자 백신은 씨발 존나 개쩐다는 거고, FDA에서도 긴급 사용 승인한다고 마구잡이로 대충 승인 때리는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월마트 같은 데도 준비를 해서 백신 접종 세팅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 영국은 내년 2월 정도만 되면 많이 진짜 엄청나게 코로나 사태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거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이 엄청난 이 부작용 보도들, 뭐가 잘못됐고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뭐가 문제인지 2탄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